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기펠 제네시스 무선 물걸레 청소기. 네, 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물걸레 청소기 다들 아시죠? 근데 무선이에요. 무선이라서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고, 그 휴스톤 제품이랑 뭐 한경이 뭐 국내 제품들 뭐 여러 가지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삼성 카드 쇼핑인가 거기서 이제 99,000원에 올라와서 다른 제품들이 보니까 거의 뭐 10만 원대 중후반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비싸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걸 한번 써봤어요. 저는 이걸 한번 써보고 하나 이제 어머님 주고 새로 하나 또 구매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가격 대비 99,000원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재구매를 또 하게 되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기펠이라고 독일 회사인 것 같아요. 독일 회사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판매처에서 그 판매를 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확실히가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안 되게끔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. 떼기가 되게 어렵네. 일단 부직포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2개인데 2개를 더 샀어요, 제가. 하나, 이거 부직포 하나 더 사는데 5,000원인가 더 들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이고. 일단 박스는 빼고 구성품을 보시면 본체라고 하나요? 네, 물걸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랑 봉이죠, 봉.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이거를 이제 조립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, 뭐 조립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네, 저도 조립 한번 해봤는데, 뭐, 그 초보자분들도 다잘 하실 수 있는 조립이고요. 여기 안에 설명서도 있기 때문에, 네, 설명서도 있기 때문에 조립은 간단하게 할수 있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돌아가요, 이게.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청소가 가능하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이 얼만큼 됐다 바로 알수 있는 충전 LED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회전을 해서 물 바닥을 닦는 원리인데요.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, 두 개를. 이렇게 해서 따닥. 물로 좀물 묻혀가지고 붙이고 닦으면 바로 닦이는 제품이고, 잘 붙고,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. 잘 떨어지지가 않고, 이거는 이제 뭐 한번 사용하고 또 세탁하면은 되는 부분이고, 그래서 저는 이제 총 4개를, 원래 2개 들어있고 2개를 더 샀어요. 왜냐면 이거 세탁할 동안 또 써야 되니까. 그래서, 잘 붙고, 잘 떨어지지 않고, 이것도 힘도 되게 강력해요. 되게 힘도 강력하기 때문에 뭐 약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하는 그 강력함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. 네네. 그래서 이거 저는 상당히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고,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네,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네, 싶어요. 네. 다음에 제가 이거 직접 사용하는 영상을 다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